일본 공격수 도안리치가 모리아스 하지메 일본 감독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변을 일으킨 팀들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첫 경기부터 독일을 잡았고 스페인까지 격파하며 죽음의 조에서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6강에서 크로아티아에게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도안은 일본 사커킹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모리아스 감독 전술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도안은 독일과 스페인을 상대로 했던 축구는 우리가 원했던 축구가 아니었다. 강호를 상대로도 공을 점유하면서 이기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독일을 상대로 27대 73, 스페인과는 17대 82의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도안은 일본은 잠재성이 넘치며 좋은 선수가 많다. 우리는 이 이상을 향해 나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고 작심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